이번 시간에는 비트렉스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돈으로 시가 100원 이하의 마이너 코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도기 코인이죠. 도기 코인은 발행량이 무한대인 코인이고요. 글로벌 시총은 약 3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바견을 본따서 만든 코인이고요. 재단 모금 행사 등에 많이 이용된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코인이 이게 네 도지코인이 이게 0.000060인데요. 이게 100이면 우리 돈으로 약 20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뭐한 1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레드코인 RDD라는 그 약자를 쓰는 레드코인 이것도 우리 돈으로 한 10원 정도 됩니다. 계략적으로. 레드코인은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트위터 뭐 요쪽에 이제 용도로 개발된 코인이고요. 이체 수수료는 0원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코인 요거도 그 레드 코인도 한 우리 돈으로 10원 정도 됩니다. 비트빈 BITB라는 약칭을 쓰고요. 요거는 굉장히 그 블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한 1분 정도 되고, 블록 사이즈는 비트코인보다 큽니다. 한 20메가 정도로. 그래서 그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안전한 통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코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대략 한 10, 한 7원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인이 이제 XMI 코인, 요것도 한 200원 정도 되겠고요. XDN 코인, 디지털 노트죠. 디지털 노트가 요것도 한 30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 돈 정도 30원 정도 되고. 디지털 노트는 블록체인 예금 형태로 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에 저장해 놓으면 0.5 내지 1%의 이자를 준다라는 거고요. 요건 우리 돈으로 한 30원 정도 되겠네요. 서킷 오브 밸류, 요건 약칭으로 코발이라고 쓰죠. 요것도 한 160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원 정도 됩니다. 요 코인은 게임 개발자 어플, 웹사이트 등에 코발 코인을 지불해서 보상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이나 쇼핑몰, 보상 어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고 전 세계 브랜드 업체의 쿠폰이나 할인 서비스, 기프트 카드 등을 뭐 제공할 이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투기브 코인도 한 30원 정도 되겠네요. SC 약칭을 쓰는 씨앗 코인. 빠르고 분산화된 최대의 저장 공간을 목표로 하고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지 코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우리 돈으로 40원 정도 될것 같고요. 버스트 코인이 우리 돈으로 한 60원 정도 되겠네요. 핑크 코인이 400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원 정도 됩니다. 핑크 코인은 뭐 자선 클라우드 펀딩 뭐 소액 기부 캠페인, 그러니까 자선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시총은 327이 정도 됩니다. 폴딩 코인이 요것도 한 80원 정도 되고요. 뮤직 코인, 요게 이제 뮤직이라는 약칭을 쓰죠. 요것도 한 80원 정도 됩니다. 뮤직 코인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코인이고요. 청취자가 음악을 이제 듣고자 할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서 코인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곡자나 뮤지션, 음악자들에게 소비자는 음악을 듣고 작곡자나 뭐 음악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목적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글로벌 시총은 한 273위 정도 됩니다.
에드토콘이 한500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겠네요. 100원 정도 되고, 디기바이트. 이거는 이제 송금 목적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블록 생성 시간이 15초에서 비트코인의 약 40배 정도로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금 목적이니까 약 리플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한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디기바이트는 글로벌 시총 44위, 조금 높은 코인입니다. 펌페어 코인. 이것도 이리덤 기반의 코인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이리덤 기반의 카지노 플랫폼에 사용되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총은 한 78위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한 120원 정도 되겠네요. 디센트럴랜드 마마라는 약칭을 쓰죠. 요 코인도 보시면은 70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원 정도 되겠네요. 140원 정도 되고, 가상현실 부동산,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가상현실에 있는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한뭐 100원 정도 이하에서 살수 있는 비트렉스에서 코인을 말씀드렸고요. 뭐제 개인적으로 조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은 요 레드코인, 소셜 네트워크에 쓰일 목적으로 개발됐고, 뭐 수수료가 0%고, 지금 가격도 1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고요. 아트바이트, 요것도 150원, 한 30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 돈으로. 뭐 음악가나 배우, 감독, 프로듀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에게 팁을 보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나름대로 실용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요 코발 코인도 우리 돈으로 한 30원 정도 되네요. 30원 정도 되고, 세계 글로벌 시총이 308위. 요것도 그뭐 게임 쪽이나 그 브랜드 업체에 뭐 쿠폰, 할인 서비스, 기프트 카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총도 308이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뮤직 코인. 이거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뭐 즉시 그 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나름대로 실용성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돈으로 한 80원 정도 되지만은 조금 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펌페어 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카지노에 응용될 수 있는, 카지노 게임에 응용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글로벌 시청도 78입니다. 78이라서 가능성 있을 거고요. 디센트럴랜드, 마나라는 약칭을 쓰죠. 이것도 우리 돈으로 한 150원 정도 되지만은 이 코인으로 가상현실 부동산을 살수 있다. 나름대로 조금 특이하고 그 목표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비트렉스에서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이하에 살수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